네, 안녕하세요. 네, 새거 프로젝트를 네, 진행하게 될 엉클벅스 이지환입니다. 네. 아, 저는 내 소개를 먼저 해야 되나? 네, 새거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나? 아, 먼저 제 소개를 할게요. 네, 저는 네, 카페 엉클벅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환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스케치업, 뭐 V-Ray, 루미온, 포토샵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몇 학교에서 진행하던 내용들을 묶어서 얼마 전에 스케치업 V-Ray 2015 네. 이런 책을 하나 만들었고요. 디지털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을 만들고 지금 2월 초에 네, 출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네, 구매하실 수 있죠? 네. 네, 뭐 구매를 독려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출판 기념으로 제가 스거 프로젝트를 네,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뭐 디지트의 한기준 대표님한테 네,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맷도 예, 유사한 포맷으로 거의 뭐 똑같죠. 예, 진행이 될 거고. 대신에 이제 스케치업에 중심된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보완할 생각이고요. 뭐한두 달에 한번 정도 예,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뭐 네, 혹시나 중간에 좀 어려우셨다면 네, 다음 또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스거 프로젝트는 우선 뭐 제가 특별히 다른 스거 프로젝트만을 위한 어떤 영상이나 또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했던 네, 동영상 파일들을 중심으로 네, 제가 기초부터 네, 뭐 V-Ray, 루비, 그다음에 V-Ray, 그다음에 루미언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해볼 거고요. 중간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여유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제가 키샷까지도 잠깐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는 그런 영상들을 또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족한 영상들은 참 만들어서 또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영상들 한 번씩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중간중간에 뭐한 30, 40% 정도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다면 많이 또 새롭게 또 정리해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 뭐 미리 뭐좀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유튜브에서 네, 제 거를 좀 검색을 해 보시고 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구독을 해 주시면 네,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보신 다음에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그런 거 눌러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이게 뭐 조회수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뭐 좋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한번 제작해서 좋아요나 뭐 이런 거 눌러주시면 또 기분이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 때또 하게 됩니다. 뭐 댓글도 달아주셔도 좋고요. 네. 뭐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카페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핀터레스트 소개 잠깐 하면. 핀터레스트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할 거거든요. 이제 핀터레스트 활용에 대한 이제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미리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핀터레스트 가입하셔서 네 이제 제 이름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제거 보드들을 팔로우 하시면 뭐 자료 같은 거꽤 이제 스케치하고 렌더링 관련된 거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들이나 뭐 그다음에 건축이나 그다음에 뭐 파라메트릭 쪽도 좀 있고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패턴, 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텍스처하고 소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사실 디자인 능력을 개발하시고 또 표현 스케치업을 잘 다루려면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핀터레스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명 정도 생각하고, 왜 100명 정도 생각하고 저 혼자 한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참여 그 공지 올리자마자 뭐 거의 한 반나절 한그 정도 만에 한 300명 이상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뭐 100명은 넘어선 지 오래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이참에 한번 이제 좀 한번 그냥 둬 보자 그랬더니 현재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인원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너무 또 네, 아시게 되겠지만 네, 인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될수 있으면 예, 케어를 잘 해드리고자 노력할 거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인원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본인 과제와 네, 저와 이렇게 엉클벅스와 예, 과제 진행에 있어서 그것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선 저희가 메일을 이제 보내드린 메일에 보시면 진행 내용이 나오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예, 거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일단 밴드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 참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과제 공지가 여기 스케치업 1기 과제 공지 여기 공지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3월 7일 자정에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제 내용 보시고 과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과제를 제출하는 거는 여기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3월 8일 4시 40까지 과제 제출인데 그 1차 과제가 제출된 분들에 한해서 반편성을 해드릴 거예요. 반편성을 해드리면 그각 반에는 또 반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체 그 반별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간단한 질문 같은 것들은 거기서 해결을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또 알려주시는 만큼 또 자기 그 실력이 또 자라나는 거고 또 배우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좋죠. Q&A 게시판을 활용해서 네, 여기 Q&A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수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제가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저희가 뭐 멤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요 Q&A 게시판에 이제 그 정보를 계속 올리지 못할 경우도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카톡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공지를 하거나 자료 공유할 때한 번에 자료 공유하기에 좋은 게 이제 밴드 같아요. 그래서 밴드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쓸 거고요. 제가 이제 뭐그 과정 이 스급 1기 과정 이후에도 별도의 어떤 뭐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또는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 서로 간에 어떤 자료 공유하실 때 또는 어떤 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거나 뭐 크게는 뭐 취직 자리를 구한다거나 뭐 그런 구인구직 관련된 내용들도 서로 자료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밴드 모임은 저는 앞으로 계속 유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별로 정해지면 예, 그 이후에 과정들을 계속 쭉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저 이제 반장이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장은 이제 모집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 그 7일 날전그 24시까지 일단 반장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 반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반장 모집 기준은 이제 선착순이 기준이 될 거고요.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좀 제가 뭐 어쨌든 그 반장이 하는 역할은 네, 먼저 역할을 말씀드려야죠. 반장이 하는 역할은 일단 과제 검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과제 퀄리티 검사가 아니라 과제를 제출하셨는지 안 했는지 예, 뭐 그거를 좀 하실 거니까 예,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혜택을 드려야 돼서 저희가 3D 프린터를 또 다른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 예, 카페예요.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된 것으로 혜택을 드리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출력물 기준으로 한 5시간 정도 그 출력이 가능한 출력물을 가져오시면 무료로 프린트를 해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혜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3D 프린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고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진행할 거예요. 그 진행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계획된 내용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참가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참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반장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다른 혜택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료 뭐 이런 것들 공유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정보나 다른 혜택이 또 생기면 반장을 우선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3D 프린터에 관심 있으시면 직접 엉클복스에 방문해 주시면 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부분은 반장 부분이 아니더라도 참여해 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업 그 내용 공지를 마쳤고요. 인사를 좀 다시 한번 드리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참여가 목적이 아니죠. 참여해서 6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초심 잃지 않고 6주 동안 한번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던데, 그 학생분들도 역시 중간고사 전까지, 중간 과제 평가 전까지 이거 마치면 과제 제출하시고 할때 아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를 좀 유연하게 하고 싶었는데, 좀 버벅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아이고, 아무튼 잘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